여기는 이제 오케이. 이거는 이제 공학 쪽 됐다. 사람들이 보는 거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군검사 도배로만의 법무실입니다. 네, 인사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연결. 연결. 네. 외국 분들이 되게 많. 갑자기 누가 들어왔냐 했는데 여기. 네, 노태남이 태남 씨가 또 군대 핸드폰을 만지네요. 아하. 네. 일단 저희 법무실 소개.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전에 법무실 소개 전에 네, 여기 이분 누군지 아시죠? 네. 누군지 아시는 분들 적어주세요. 아유, 잘 모르실 거예요. 제가 네, 윤상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윤상기 총장이고요. 네, 그다음 여기 보이시는 네, 안녕하세요, 안유라 계정입니다. 이게 머리까지 해야지. 제가 안경을 안경 두고 왔네요. 안경 벗으니까 너무 미인이네요. 안경 쓴 건 미인 아닙니까? 미녀죠, 미녀. 미녀, 이거 지금 미인입니다. 눈물 나. 여기는 네. 소름 돋아서 눈물 나. 여기는 안녕하십니까, 저 차호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네, 저는 네, 네. 도배만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그냥 오늘 오래간만에 그죠? 오래간만에 한 주 결방을 하고 맞아요.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켜서 오늘은 결방하지 않거든요. 구회가 재미있는 구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부실 소개도 할 겸 10% 공약을 한번 같이 소통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저녁 시간에 켰습니다. 네. 본부실 소개 한번 부하 씨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네. 왜 따라다니는 거지? 네, 그렇다면 네. 자, 이 칠판 계장님 이거 치십시오. 네, 여기 저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법무실입니다. 문을 열면 사사단 법무실이죠. 여기는 자료 보관함. 여기서 이제 무슨 신이 있었죠? 여기에서는 뭐 저희가 차 검사님 또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서주혁 우리 참모님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좀 했던. 네, 그런 신도 네. 있었고 또 저기 누구지? 한상용, 윤상용, 한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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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한용 설득하는 신도 여기서 찍었었고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늘 여기서 회의. 네, 저희 회의하는 장소 여기 도배만 검사님 안기장들이 네,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. 사실 이런 것보다 더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작은데요. 저희 네 각자 규정 각자 내역이죠. 이렇게 돼 있습니다.
소나미가 맞았던 장면을 재현하고 있어요. 아,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게 좋고요. 저쪽에서 보면은 네. 여기선도 악보여요. 여기 고바시랑 부인이랑 다른 배우분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보이나? 그런 구조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사실 라이브를 찍는 이유가 10%를 거의 또 이렇게 출입금지 저희 한번 이거 좀 적어볼까요? 저희가 라이브를 찍었는데 오늘 다시 절반 저희가 시작됐는데 공약을 하고 싶어서 사실 앞으로 공약을 프로에 맞는 공약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어울릴지 몰라서 얼마나 들어오셨나요? 지금 7,000분이 네.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 7,000분 네. 들어와 계신데 지금 네, 안개장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. 10%면? 뭐야, 문제가 나와. 너무 또 예쁘다. 네. 자, 10%. 무슨 공약을 하면 좋을까요? 글씨가 전혀 집중력이 있는데? 기다리시니까. 네. 일단 춤추기 춤은 저희가 아 춤은 사실 안개장이랑 여기 윤상기 씨가 춤을 잘 추긴 하는데 하는데 춤추기. 저희 보시면 놀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아 씨랑 도배만이 춤을 못 춰요 저희가 춤을 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춤추기. 일단 춤추기 나왔습니다. 뭐 이거는 가볍지 사실은 뭐 가벼운 춤추기 가볍게 할 수 있어요. 예, 저는 뭐 시끄러우면 가볍게 또 다른 공약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요? 뭐 글씨는 왜 이렇게 이쁘죠? 아, 역시 안개장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많이 시켰습니다. 네. 애교 배틀 안개장님이 시키셔가지고 군가떼창이요. 군가떼창 오, 괜찮다. 군가떼창을 누가 듣고 싶어 하실까요? 군가떼창이라는 걸 적어주셨네요. 일단 뭐 춤추기, 노래하기 정도는 이제 이게 이렇게 뭔가 좌우반전이 돼서 이렇게 찍을게요. 네, 저 앞에 손 주세요. 10% 공약이 넘으면 프리허그 아 프리허그 하면 너무 좋겠는데 좀 이제 저희가 끝날 때쯤에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? 군복 입고 하면 좋겠는데 아 좋은데 프리허그 그죠? 배만 오빠는 아마 프리허그 하면 세 사람까지 한 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네. 그죠? 이렇게 커가지고 창희야 자 한번 해볼까요? 자 두 명 해볼까요 한번? 이렇게 자 오빠 프리허그 근데 두 명 와 두 명까지 가능하고 잠시만요 돌려서 세 명까지 와 세 명도 됐네. 근데 내가 좀 약간 뭔가 부끄럽다 뭔가 이상하게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기 오빠가 안 하면 나는 안 조상이면 좋지 분명히 한 명인 것이 아 프리허그 너무 좋은데 코로나만 아님 너무 좋은데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진짜 10% 육박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10%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인에 말씀하시는데요? 사인이요. 사인은 뭐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언제든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10% 넘어가면 떠는 거 없어요? 10% 대부분 10% 넘기기가 사실 이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. 그만큼의 어떤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뭐 10%. 인생 레커 찍고 이벤트에서 나눠주기. 이거 좋은데요? 그런 거
그런 건 뭐 인생 메이크업? 사진? 어. 안보현님 노래 불러주세요. 어. 불가능합니다.